어우, 시커먼스. 네, 진정한 흑장미입니다. 예, 이런 아이가 바로 흑장미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원종이라고 하죠. 오리지널. 예. 그리고 또 다른 흑장미는 대부분 이 정도의 색감을 많이 보셨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의 색감이 흑장미 교배종이다, 흑장미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은 완전 원종 흑장미. 아유, 세상에, 팥죽색도 진하고 진한 팥죽색. 아유, 이뻐요? 어머, 그러니까 나는 얘들이 왜 이쁜가? 아유, 세상, 살짝 걸쳐놔서 조심해야지. 그 흑장미는 특이하게 금과 교배를 해서 이렇게 금기가 당연히 있는 게 맞습니다. 얘는 그냥 흑장미 금이라고 안 합니다. 금기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흑장미인데 금 교배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어머, 너는 따라왔니? 돈더 주고 왔니? 한 포트가 더 비싸다더니. 하나, 자, 흑장미는 종류가 많아서 만 원이라고 기록을 꼭 해주지 않으면 제가 제일 비싼 거 드립니다. 군생이 2만 5천 원인데 오늘 영상에는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흑장미가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래서 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면 제일 비싼 걸로. 예. 아,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왜냐면 그 조금 이따 소개하는 2부 금도 만 원이 있고 8천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금이 있다오. 이런 아이들로 보내드려요. 그 주문만 하셔요. 보내드릴게요. 자, 흑장미 가격은 만 원짜리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쁜 애기가 있어서 제가 잠시 이동을 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몰개인 근무지를 이렇게 농사를 짭니다. 아유, 세상에. 그래도 그 목심에 목 적심에서 지금 뿌리 나기를 기다리고 그중에서 금도 나왔답니다. 표적은 얘, 이 아이였어요. 표적. 아따, 너 누구냐. 진짜 제가 실물을 혹시 받으시면, 야, 그 중에 이쁜 애기 하나. 잘 골랐다. 아메스트로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같은 농장에서 같은 위치에 있어도 이렇게 색감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아이는 지금 어제 그 주문하신 구독자님한테 다 배송 갈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어떤 애가 있냐면, 얘예요, 얘. 아, 야도 이뻐? 야도 이뻐. 거봐. 아메스트로 가격 만 원입니다. 아유, 안구정화 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2부 금, 얘는 8천 원짜리고 또만 원은 이보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가격대마다 틀리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헷갈려서 제가 2부 금은 만 원대는 아직은 노출하지 않습니다. 8천 원, 얘는 8천 원이에요. 금이란께. 이북은 8,000원. 괜찮죠? 아유, 세상에. 아유, 갖고 싶다더니 그냥 노래를 불러대네, 그냥. 자, 얘가 라인이요. 물 들으니까 이렇게 이쁘네. 완전히 장미 한 송이. 장미. 맞죠? 이렇게 이쁘네. 라인. 돈이 얼마요? 12,000원 더 받, 아유, 돈더 받아야 돼. 어머, 이렇게 이뻐지냐? 12,000원 이렇게 가까이 볼게요. 이쁘죠? 아유, 오늘 해가 조금 덜 떨어졌네. 해만 떨어지면 영상이 어떻게 안 이쁜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12시간 못 기다려서 그냥. 라인 가격은 12,000원. 괜찮았어요? 오, 어머, 세상에, 이쁘다. 이뻐. 라인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 이름이 길어도 시콜 하세요. 야콜 하지 말고. 야생 콜로라타 아닙니다. 얘는 시모야마 콜로라타. 아이, 비슷비슷해. 나도 몰라. 그냥, 농장에서 이름. 그러나, 제가 이 콜로라타 종류를 좋아하긴 해요. 얘는 시모야마 콜로라타입니다. 가격은 2만원. 얼굴이 다남 얼굴보다 큽니다. 자고로, 다남 얼굴은 얘보다 작습니다. 15cm 포트니까 대빵 커요. 시모야마. 아이, 어려워. 시콜 달라 그러셔요. 시콜 2만원. 그리고 또 얼굴이 대빵 크네. 아유, 레드와인이요? 철한데, 15cm 포트가 보이질 않아, 보이질 않아. 아, 12cm네요. 12cm 포트가 안 보여. 아유, 레드와인 철아, 2만원. 아따,
딱 달랑달랑해? 그러면 이 봐봐 봐봐 봐봐. 어머 세상에 보험 하나 들었네. 여기다 꽂아드릴게. 여기다 꽂아드릴게. 자, 레드 와인 철화 가격은 2만 원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진짜 이쁜 애 있어요. 이 포켓도 아까 그 라인처럼 뭐 이렇게. 어휴 세상에 포켓도 가격은 2만 원인데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이렇게. 자, 포켓 가격은 2만 원인데 쩐쩐쩐 15cm 포트예요. 15cm 포트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쁘다. 2만 원 따지고 치고 그거만 그려. 아유 자, 그다음에 시트리나 구독자님들 시트리나 제 굉장히 멋지네요. 철화도 잘 가고 이렇게 철화도 잘 가고 풀리기도 잘하고. 철화 풀린 아이들도 무지 많고. 그런 다육이의 매력 뿡뿡 넘치는 아이가 바로 이 시트리나. 가격이요 15,000원. 얼굴이 몇 개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어유 그 이상 다섯 개 이상이라고 표현할게요. 어유 또다 여덟 개안 나오면. 그러니까 얼굴 하나에 1,000원이요 봐. 그럼 8,000원 아니에요? 군생은 더 비싼게. 1,000원이 어딨어 2,000원. 에이 참나. 자, 시트리나 15,000원. 자, 그 다음에 문가드니스 구독자님들. 이 문가드니스가 지금 물이 안 들어서 그렇잖아요. 얘는 철화이고 얘는 생얼이에요. 아, 문가드니스 진짜 이뻐요. 가격이요? 만 원이 뭐야? 아유, 세상에 내가 종자 사갖고 키웠는데 저기 물값도 안 나와. 전기세는 그만두고. 문가드니스 만 원. 그 다음에 얘요? 진짜 이쁘죠, 얘. 아따, 이쁘다. 샤넬 핑크. 뭐 시중에서 저기 농장에서 나오는 애 봐봐요. 완전히 시퍼렁이에요. 완전히 논두렁 밭두렁이 아니고 시퍼렁. 이런 애 샤넬 핑크. 아 이쁘네. 샤넬 핑크 15,000원. 괜찮죠? 자, 그다음에 볼덴시스. 겨울 네 번만 놔보세요. 지금 라인이 완전히 그 단팥죽 색상을 진짜 능가합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폴덴시스 가격은 15,000원. 끝내줘요. 아유, 제 노지에서 자라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하엽지잖아요. 아유, 그런 거다 굶으면 어떻게 하고, 다남 다 굶어 죽지. 자, 폴덴시스 가격은 15,000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예, 알아보시더라고요. 로잘리나. 포트는 7.5포트 종자 포트에 있는데 이렇게 이쁘다오. 만 원인데. 그래서 합식하기는 좀 쫓게 비싸요. 아이 그럼 하나만 키우지. 어느 해는 19년도에 그런 거죠. 트렌드가 스몰 사이즈 해서 이렇게 종자 포트를 엄청 히트치게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5.5포트니까 우리가 보통 빨간 포트는 7.5포트. 5.5포트니까 종자 포트. 로잘리나 가격은 만 원. 괜찮지요? 진짜 이쁜 거 하나 더 이슈? 어머 나는 얘 매력 덩어리예요. 마커스 금이요. 얘 걔는 좀 약간 특이하게 빨갛게 뭐 마커스 금이에요. 커서 마커스라고 하는데 얘 마커스 금 가격 6,000원. 어메 세상에 6,000원짜리도 있어? 잠시만요. 제가 얘를 보고 매혹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묵은 아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농장 갔는데 가격 만 원은 같은데 이렇게 묵은 아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플로리디테 묵둥이 완전 묵둥이 만 원. 에이 이렇게 묵도 완전히 배추도만 내가 보니까 나 오늘도 농장 갔다 왔어요. 자, 플로리디테 가격은 만 원. 그다음에 이 아이요. 어유 세상에 네가 누구라냐? 이렇게 작약처럼 가운데 라인이 이렇게 생기네. 엣지컷입니다. 그리고 엣지컷은 포트 바꿔서 겨울 한 번만 나면 평균 6만 원대 정도 해요. 이 정도 포스라면 엣지컷 가격. 며칠 사이에 이뻐졌네. 15,000원. 자, 엣지컷 15,000원. 창 중에서 엣지컷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여기가 이렇게 뻥긋하게 작약꽃 형상처럼 그렇게 생깁니다. 15,000원. 그 다음에 얘요. 파랑새 군생 15,000원. 어머 파랑새 군생 15,000원이에요. 어머 나 그러면 잘못했다. 어느 분이 만원 받았어? 잘못했네. 자, 파랑새 군생. 자, 이렇게. 적심군생. 아유
자, 연근생이 어딨어요? 자, 파랑색 군생은 15,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연, 군생은 10,000원이네. 어머, 수연은 10,000원이네. 그죠? 수연은 10,000원이고, 파랑색 군생은 15,000원. 그 다음에 이 아이, 나는, 수영이 참 멋지게 예뻐지거든요. 해리 왓슨 백금. 진짜 멋있다. 2만원. 해리 왓슨 백금 2만원이에요. 해리 왓슨 백금 2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아유, 세상에. 이거 참 이쁘다. 화이트 그린이? 예, 잠깐 갈까요? 화이트 그린이? 둥근잎빛이 유리대. 예, 둥근잎빛이 유리대. 아유, 세상에. 16,000원. 아, 15,000원 안 된대요. 내가 다 말해. 둥근잎빛이 우리대 16,000원. 자, 그러면 제가 화이트 그린이 있는 쪽으로 가요. 예, 지금 제가 다남다육이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물개인 근무지? 어머, 그거 제가 그 농장 했고, 어머, 세상에. 아유, 어쩜 좋아. 잠시만요. 화이트 그린이 갈게요. 아까 생각나서 그래. 아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야 말지. 지가 안 하면은 급급해가지고. 자, 화이트 그린이 이 정도는 사요. 아유, 세상에. 아따, 몇 개로, 저기, 아, 또 잊어버렸네. 몇 개로, 분지가 돼요?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15cm 포트에, 17cm 포트에, 예. 17cm 포트에, 소담스럽. 얘는 대짜, 3만원. 예, 아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도 이런다. 화이트 그리니까 어디서 가격이 얼마다? 에휴, 보트가 틀리지. 이렇게. 야, 12cm에 꽉 찼어요? 그러면 그 싸지. 얘는 2만원. 2만원짜리하고 3만원짜리에 비교 한번 해봐요. 비교. 자, 이렇게 해서 화이트 그린이 가격대 2만원까지 구경했습니다.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예, 쑥쑥이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 한 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벌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예,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 10kg면 2,50.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 이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강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요? 쑥쑥이, 아,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구독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흙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만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남 다육, 그러니까 그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 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 다육이나 다남 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